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충북 영동군 상촌면 상도대리에 있는 민주지산에서 발원한 무한계곡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는 곳의 인근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앞에 지금 제 차가 서가 있죠. 저기에 오늘 소개할 땅이고요. 바로 여기가 이제 무한계곡입니다. 계곡이 일급수고요. 그 다음에 민불고기 다슬기 지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류 정도 되는데요. 상류로 올라갈수록 펜션이라든지 또 캠핑장 이런 곳들이 많습니다. 유명합니다, 이곳이. 자, 우선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위치 확인 바랍니다. 산세 수리하고 완전 산골 청정 지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면에서 마을을 경유해서 들어오면은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로 폭은 그렇게 좁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한 군데만 조금 조심하면은 우리 땅까지 무사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땅 칼치 다랭인데 두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제 차가 서가 있는 뒤쪽에 지금 콩 지금 심어져 있는 저 자리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요 부분이 폭이 제일 넓어요. 길이는 지금 보면은 약 212m 정도 되고
제일 넓은 폭이 한 4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콩 심어져 있는 요 자리에다가 건물을 안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좌향은 동남향입니다. 자, 지금 요 콩이 심겨져 있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나중에 건물을 안치해야 되겠다는 거. 검은 콩인지 콩인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또 논두렁에는 지금 보면은 대초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쭉 한번 가볼게요. 전기는 지금 인근에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땡기면 되고, 지하수는 나중에 하나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물 한 계곡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어디든지 관정을 파도 물이 나오겠다는 거. 자, 두 다랑인데 아래 다랑이로 지금 저 안쪽까지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200m 정도 됩니다. 끝까지 한번 걸어 들어가 볼게요. 대추도 한 개 따먹고 가야 안 되겠나. 맛있다. 대추가 토종대추네. 쭉 걸어 들어가 볼게요. 집은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렸다시피 콩 심은 저기다가 집을 지으면 되겠어요. 대충 물가면서 방송하고 이런 맛에 분홍을 합니다. 저 가운데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 딱 질다 질어. 군데군데 유시수가 좀 심겨져 있네. 감나무, 복숭, 이건 복숭이거든요. 복숭나무. 저거는 무슨 나무고. 대추가 지금 많이 심어져 있네. 쫙 끝까지인데요. 가보자. 이 나무가 좋다. 이게 무슨 나무고. 야, 이게 무슨 나무고. 두축나무 같기도 하고. 호두나무는 아니네. 두축나무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대추가 많이 심어져 있네. 쭉 한번 가볼게요. 길기는 길다. 야, 위에 땅도 이것도 우리 길이 싶은데. 한 개 더 따먹고. 주인장 사장님, 뭐 갈라. 대추가 많이 심어져 있다. 땅이 너무 길어가. 가는 것도 지었다. 아이고. 인근에 저쪽 전 펜션이죠. 펜션이고, 저 위로 올라가면은, 물안개고 오토캠핑장도 있고요. 경치 좋은 데 많아요, 여기. 이곳에서 상천면소재지까지는 한 10분, 한강 IC 한 25분, 30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길다. 여기 땅, 이건 우리 끼지 아닌지.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 땅에다 보면 됩니다. 약 212m 정도 됩니다. 어, 연못 한 개 있다. 쪼매나 연못 하나 팔았네요. 아, 또 물 깨끗하다. 자, 우리 땅 끝까지 왔습니다. 길기는 길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저 충북 영동군 상천면 상도대리, 오랜만에 제가 영동에 왔습니다. 영동 땅 예전에 좀 많이 팔아먹었는데 이제 또 영동이 따끈따끈한 핫한 곳입니다. 산골인데요. 경치 좋지, 물 좋지, 접근성 좋지. 서울에서 가까워요.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시면 한 2시간 반, 3시간 사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동군이 인기가 많습니다. 감,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 호두, 뭐 이런 농산물들이 유명합니다. 부자 동네에요, 이 동네가. 자, 민주지산 자락의 물안계곡 인근에 있는 기촌주택부지입니다. 길이는 약 212m 정도 되고요. 아까 전에 콩 심어져 있는 저기다가 건물을 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전기는 인입 가능하고요. 지하수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무란 계곡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어디를 뚫어도 물은 튀어나옵니다. 자, 이어서 또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서 사무실 가서 또 보충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 상촌면 상도대리에 있는 산골농장부지 기촌주택부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환간연소재지 환간IC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영동읍내고요. 이곳이 김천시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민주지산입니다. 민주지산. 자, 우리 땅에서 환간IC까지 환간면소재지까지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동읍내까지 30분, 35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천시내까지 30분, 3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 KTX 역사까지도 한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민주지산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고 여기가 이제 상촌면소재지입니다. 상촌면소재지까지는 우리 땅에서 약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고요. 저는 무란 계곡을 따라서 계곡 따라 쭉 올라왔습니다. 2차선 도로 쭉 따라 올라와서 직진하면은 무란 계곡으로 바로 올라갔는데 저는 우회전 다리를 지나서 다시 우회전해서 마을을 관통해서 우리 땅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도로 폭은 초행길은 조금 좁아 보이나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좁은 도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땅 앞으로는 무란 계곡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란 계곡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일급수 계곡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제일 긴 쪽이 21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폭이 넓은 쪽이 지금 보니까는 24m 정도 됩니다. 콩밭 있죠.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콩밭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갈수록 폭이 약 12m, 폭이 좁습니다. 앞쪽에는 두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고 들어가면은 한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북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정서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정동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 땅은 동향을 향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건물을 지으실 때는 제일 넓은 쪽, 24m 정도 되는 이 콩밭 있죠. 콩밭에 나중에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 5시 이 방향으로 나중에 건물을 앉히면 동남향이 되겠고요. 동향으로 앉혀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뷰가 괜찮은 그런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우리 땅은 지금 현재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 큰 쏘가 있다 하는 거 풍덩 뛰어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멋진 바위, 기암 개석이 있는 멋진 웅덩이가 옆에 큰 게 있다 하는 거 수영하기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콩밭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면 되겠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큰 적은 없네.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고 이쪽 방향으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무란 계곡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다 하는 거 계속 올라가면 경치 좋습니다. 또 인근에 민주지산이 있다는 거. 자, 다음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큰 적은 없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자, 여기는 한 다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랑이다. 그리고 이쪽 방향에 지금 보면은 이쪽에 지금 연못이 하나 가져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작은 연못이 하나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지금, 충북 영동군 상촌면 상도대리 7번지입니다. 상도대리 7번지입니다. 그리고 우필지도 있습니다. 상도대리 7-1번지, 2번지 도로로 편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3125가 아니고 두 필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3157제곱미터입니다. 3157제곱미터. 그러면은 955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예, 좀 전에 그 콩밭에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니까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약 300평에서 보자 한 200평 전용 받으면은 4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말해서 150평 전용 받으시면은 30평 정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사유,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제한지역입니다. 물안계곡이기 때문에 축사 안 된다. 그리고 배출시설 제한지역이다. 정하죠? 묻어라!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방송, 사무실방송 다 했습니다.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하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